전라북도 장수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활성화를 위해 두 팔 벗고 나섰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은 7월 7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 총로비에서 장애인 생산품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물품들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홍보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우리 사회의 포용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우선 소비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구매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 쇼핑몰인 꿈드레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꿈드레 쇼핑몰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진행되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소득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